네, 오늘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은 생명이요 부활이시라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떻게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 질병으로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고침받고 치료되고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역사, 또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역사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가는 곳곳마다 죄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병으로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만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은 것을 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이 예배 시간,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을 것인데, 우리에게 이 생명과 소망을 주신 부활절날 여러분의 삶에 모든 죽어있는 것들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이런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부터 약 26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확히 하면 BC, 그러니까 주전 565년경에 있었던 그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예언자, 이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가운데 어떤 골짜기로 데려가서 이제 거기에 있는 한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이 광경은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을 인도를 받아서 환상 가운데 보니까 어떤 골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거기에 시체가 썩고 또 이 완전히 이제 이 송장이 다 녹아가지고 이제는 마른 뼈다귀가 돼서 수많은 그런 뼈다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시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현재 그들의 삶의 상태를 보여주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 회개치 않으므로 하나님이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그런 힘이 센 강대국인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이제 멸망을 시켜버리고 그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이제 바벨론 땅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국 땅에서 그 바벨론 나라의 사람들의 종살이를 하면서 정말 비참하고 아무런 꿈과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그런 가운데서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다시 이 멸망을 당한 나라가 회복이 되고 소생을 하고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그들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골짜기에 죽은 시체와 같고 송장에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도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성도, 죽어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죽은 가정,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서 멸망길로 가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죄와 허물로 그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죽은 가정, 영적으로 죽은 교회,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지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영혼이, 병든 육신이, 죽은 가정, 그리고 죽은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러면 다시 사는 길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여러분 살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도,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병든 육신도, 그런 가정도, 그런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 행복하고 그리고 편안하고 또 그것이 더 복된 삶인 줄 알지만은 성경은 그것은 불행한 길이요, 망하는 길이요,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성경 15장에 보면 그 탕자의 비유라는 유명한 성경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어느 날 말합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기 유산을 주세요. 원래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인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간섭이 받기 싫어서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먼 나라로 아버지의 간섭과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갑니다. 자기 그런 어떤 지혜와 능력과 방법으로 하면 훨씬 더 성공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허랑방탕하면서 육신의 쾌락을 쫓으면서 그리고 하던 일이 실패해가지고 완전히 거지가 되었어요. 근데 그때 그가 살고 있던 나라의 흉년이 들었는데 갈 데가 없어 오갈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병든 몸을 이끌고 돼지를 치는 농장에 가서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는데 그 농장 주인이 먹을 것도 넉넉하게 주지 않아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데도 배가 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그때서 정신이 듭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고,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받아달라고 할 면목이 없으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해야지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떠나갔던 그 아버지 집을 향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나간 이후에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멀리 보니까 패잔병처럼 축 늘어진 어깨, 힘없는 그런 발걸음으로 걸어오는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돼지막에서 돼지를 치다가 와가지고 똥 냄새가 나고 더러운 그 자식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자식이 말합니다.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제는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돌아온 아들을 탕자를 받아주고 그리고 그에게 그 목욕을 시키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가장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그리고 손에 반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자식이 돌아오게 됨을 위하여 잔치를 하면서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으로 가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면 이 둘째 아들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하고 범죄하고 부끄러워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잃었다가 얻었노라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고 병든 죽어가는 우리 몸이 고침을 받고 우리 가정과 이 나라 이 교회가 사는 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것,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아무리 죄가 많아도 죽게 된 자라도 망하게 된 자라도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악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죄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을 것이라고. 죄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했다 하자. 그런데 그가 돌이켜서 회개하여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당물을 돌어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며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다시 죽지 아니할지라. 여러분 보세요. 악인에게 너는 죽을 것이다 했는데 이 악인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계명을 지키고 저당물을 돌어주고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죽으리라 했던 그 영혼이 죄악을 그 영혼이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등지고 쾌락을 쫓으며 멸망길로 갔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다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성경에 보면 그런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이 있죠. 그러나 한동안 그 육신의 정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그런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걸 보고 우리아가 전쟁터 있을 때 데려다가 간음을 행하고 임신하니까 그게 들통이 나서 자기 체면이 이게 말이 안 되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데려다가 집으로 보내서 술을 먹여 동침을 시키려 안 하니까 전쟁터에 내보내서 여러분 전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아 장군이 죽으니까 그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실 때 얼마나 철저히 회개했던지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앞으로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범죄한 나라를 할지라도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첫 번째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 가지고 회개하라 이런 설교를 하면 싫어하고 회개를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해야 삽니다. 제가 1998년도에 하늘이 열리고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 상황을 보여주시더라고. 그런데 어떤 교회가 알곡이 많고 어떤 교회는 알곡이 없냐? 회개를 강조한 교회, 기도를 강조한 교회, 성령 운동하는 교회는 알곡이 많은데 회개를 안 하는 교회, 기도 안 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알곡보다도 쭉정이가 훨씬 많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고 알곡이 되고 회개가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우리나라가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것도 이 민족이 사는 것, 한국 교회가 사는 것도 먼저 철저히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은 것이 살려면 여러분 오늘 다시 살리라 그런 말씀인데 다시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죽은 것을 살리러 이 땅에 오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영혼이 우리 사람이 영혼과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은 죄함으로 죽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죄함으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려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죄함으로 죽어있던 우리 영혼이 다시 부활이요 생명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그 예수님의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으로 병든 육신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가정도, 죽어있는 교회도, 죽어있는 나라도 여러분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느 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이 사람들에 의해서 머리채를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서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냥 이 여인을 머리채를 잡아채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를 치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 사랑 사랑 사랑하는데 모세는 율법에 이런 가늠하다 붙들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니? 이 사람들 손에는 다 돌멩이가 들려져 있는 거예요. 막 이제 저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렸다가 뭔가 쓰시고 일어나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또 엎드려 뭔가 쓰시더니 또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다 돌을 놔두고 도망쳐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를 율법으로 정죄하던 자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율법으로 하면은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에는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린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죄를 담당하러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될 여인이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죽게 된 자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죽었던 나사로 나흘이 됐는데 송장인데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근데 부활이요 생명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살렸잖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 오셨는데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말합니다. 선생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무덤으로 가니까 벌써 송장인의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될 송장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부활이요 생명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것을 살리는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죽어있는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목사님
저희 가정은 진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지옥이 따로 없는 그런 지옥과 같은 가정이었어요. 남편은 매일 술 먹고 와서 폭언을 하고 때로는 폭행을 하고 아이들 두드려 패고 나를 두드려 패고 그리고 부부싸움이 없는 날이 없이 우리는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는 그런 정말 삶을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빈곤하고 정말 육신으로도 병들어가지고 우리 가정은 살았다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지옥과 같은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고 그리고 남편은 변화되었고 자녀들도 변화되었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은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죄와 물로 죽은 우리 영혼이 살고 예수님을 모시면 병들어 죽어든 육신도 살게 되고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면 지옥과 같은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으로 변화되고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첫째 회개하고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 세 번째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가 살 길입니다. 기도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우리 영혼이 삽니다.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이 살려면 숨을 쉬어야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영혼이 살려면 영혼의 호흡이면 기도예요. 기도해야 내 속사람이 영혼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한 사람은 뭐냐 교회를 다녀도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육신은 살았지만 영혼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던 사람이 기도하면은 내 영혼이 살아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은 죽을 병으로 죽어가던 사람도 여러분 다시 살아나.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왕인데 뭐 명의들 데려다 좋은 약 다 쓰고 별걸 다 해도 못 고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니까 여러분 죽어가던 사람이 3일 만에 그 불치병을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기도하면 다시 삽니다. 특별히 여기 아내 되신 분들 여러분의 가정이 살려면 여러분 아내들이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기도하면 자녀들이 삽니다. 저는 이 보니까 광주에 제가 어떤 그 기업하시는 분들 아파트를 크게 짓고 이렇게 하는 기업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남편은 뭐 행사 때만 한 번씩 교회 오시고 예수님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인이 이제 통합측이니까 장로님 있어요. 이제 통합측은 여자 장로님 계시니까. 근데 이분이 그렇게 다른 사람도 막 그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고 불경기고 이럴 때도 거기 그 회사는 거의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게 뭐 원인이 뭔가 이래 보니까요. 그 부인인 여자 장로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뭐냐면 전도 대장이야. 근데 이분은 이제 회장님 부인이니까 돈도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어떻게 하냐. 그냥 보통으로 전도한 게 아니라 아주 선물도 있잖아요. 거하게 그럴듯하게 멋진 거 아주 사가지고 감동을 주는 그런 선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회장님 부인이 권해서 부인인 그 회장님 부인인데 이분이 막 가가지고 그렇게 대접하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감동을 받죠. 근데 그 남편의 사업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 다 다른 사람들은 사업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힘든데도 잘 되는 비결이 뭐냐? 부인의 기도 때문에 회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내 영혼이 살고,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살고,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살고, 기도하면 우리 사업이 살아나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 교회가 살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 나라의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삽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교회, 죽은 교회도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영적으로 지금 침체됐죠. 아니 막 서울엔 장로님, 권사님들도 교회를 안 나간 사람이 수두룩하에. 왜? 몇만 명 모인 교회 이런 데는 좌석에 10%만 나오라고, 아예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할 때도 있고, 뭐 지금 20% 이렇게 나오라고 하니까 거기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돼요 이게? 얼마 안 되지.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나오라, 아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오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지금 장로님, 권사님들도 교회를 안 나간 사람이 많대. 가나안 성도 여러분 아시죠?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거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분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한국 경제가 여러분 침체되고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한국 교회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이 나라를 여러분 살립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게 절대 안 된대.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제 막 간질병 같은 그런 귀신인데 불에도 넘어져, 물에 넘어져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근데 마침 예수님 안 계셔가지고 제자들이 이 귀신을 못 쫓아냈어. 그래서 이제 막 거기서 시끄러워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변화산이라는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셨는데 막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가지고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냐. 그리고 예수님이 이 아이에게 고통을 주는 귀신아 나가라고 명령을 하자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이제 그 아이를 고쳐가지고 가고 사람들 다 간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물어봐요. 선생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왜 그 문제를 해결을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이거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 안 된 것은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왜?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으로 병원에 갔는데 어떤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이 고치 인간에 의하고 고칠 수 없는 병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어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서 다시 살게 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기도하면 산다겠죠.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보려고 하는데 아무리 안 되면 기도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계속 쇠퇴하고 이럴 때 대부분 보면은 어떤 기도 안 하고 할 때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국 교회가 그동안 막 너무 세속화되고 인본주의화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될 때 정말 우리 힘으로 능력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국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 사는 길은 그래서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리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종살이며 살다가 바벨론이란 나라가 메데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근데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하나님 성전을 짓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돌아가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삶의 터전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막상 또 돌아온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많은 사람이 그대로 살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 가운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대골의 이 문지기였어요. 근데 그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의 페르시아에 하만이라는 총리가 있었는데 굉장히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데 아니 궁궐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보니까 다
자기가 들어가고 나올 때 오면은 문지기들이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아이, 딱 한 사람만 엎드려서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상해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 누군지. 그랬더니 유대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하만이, 안 되겠다, 저놈이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저놈 하나만 죽이면은 이건 안 돼. 저 유대인들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이제 몰살을 시켜야 되겠다 하고는 왕에게 가서 여러 가지 간교한 계획을 짜가지고 가서 허락을 받고 탁 도장을 찍어가지고 조서를 공포를 했어요. 그럼 이 페르시아의 법은 어떤 법이냐면, 한번 공포를 하면요, 왕도 그거를 취소를 못해, 그날의 법은. 근데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유대인을 다 그날 죽이라고는 조서를 공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왕이 보니까 이건 그 하만의 음모였다는 걸 알았는데 그건 벌써 늦은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드개는 그래도 그거 어떻게 했어요? 이제 자기가 하만에 절하지 않았고 자기 민족이 죽게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구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모르드개와 에스더와 유대인들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길이 없는 거예요. 다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된 자들이 사는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죽게 된 그날, 유대인을 죽이라고 한 그날 유대인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유대인의 원수를 다 유대인들이 죽일 수 있는 그런 조서를 또 공포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그 유대인이 멸망당하게 된 날 유대인은 살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다 죽고, 그리고 모르드개를 나무에 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죽고 모르드개는 총리가 된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죽게 된 자가 살게 된 거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게 된 것을 다시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저녁에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라고 하는 그런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쫙 지금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애굽, 지금으로 하면 이집트, 이번에 수에즈 운하 사건 났죠. 거기에 이제 이집트가 옛날에 애굽이라는 나라인데, 그때 여러분 어때요?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 내려가 430년 동안 살면서 거의 400년 가까이 종살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가지고 나오는데, 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아니 그 예, 이 수에즈 운하 옆에가 뭐가 있냐면 홍해가 있어요. 홍해가. 근데 홍해 바다 다 이 앞에가 있는데, 여기 그 앞에 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던 애굽의 그 왕의 마음이, 바로 왕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잡아다가 노예 생활을 시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수많은 애굽의 군대가 함성을 지르면서 마병과 기병과 창병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새까맣게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이야, 앞에는 홍해바다, 좌우에가 땅 사막이어가지고 막혀가지고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다 죽게 되었어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길이 없는 홍해 바다에 길을 내니, 살 길이 없는 그들에게 길을,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달려왔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서 다 물속에 장사 지냈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살 길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병으로, 아니면 사업에, 내 가정에, 어떤 내 인생에 지금 내가 아무리 헤쳐나가려고 해도 이 홍해와 같이 내 앞길을 가로막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고 살 길이 없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요? 살 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면,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가
살 길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영혼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병든 육신도 고침을 받고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살게 됩니다. 자, 에스겔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37장 4절부터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지금 에스겔이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 죽어가지고 다 뼈가 송장이 돼서 송장이 뼈가 돼가지고 다 이게 어디 살은 썩어서 어디로 없어져 버리고 마른 뼈가 있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자, 5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날 거라고. 이 뼈들이 지금 아니 다 마른 뼈가 됐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근데 이제 한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살아나리라, 너희를 살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돼요. 아니 송장이 써가지고 뼈다귀만 남아가지고 다 해골바가지 팔, 다리 다 이리저리 흐트러져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뼈 저 뼈가 움직여 탁탁탁탁 하면서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죽은 뼈들이 마른 뼈들이 막 붙은다. 움직이기 시작했다. 뭘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죽었던 뼈들이 막 움직이며 들어맞는 이런 역사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특별히 우리가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가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렇게 이 나라의 민족이 살려면요, 성령 충만한 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에스겔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서 뼈한테 야 뼈들아 살아나라 살아나라 살아나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요. 그런데 이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종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영혼들이, 그리고 죽은 가정이, 죽은 그런 교회가,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때 살아나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할 때 이 마른 뼈들이 움직이고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98년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주셨냐? 저는 예전에는 교회를 다른 교회 다닌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절대 오지 말아요. 그냥 그 교회 다니세요. 오지 말아요 했어요 저는. 그리고 여기 우리 교회 다닌 사람을 누가 데려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왜 당신 말이야 우리 교회 다닌 사람 데려가려고. 수평 이동은 교회 성장이 아니야. 여기 있다가 이러고 여기 있는 사람이 이러면 하나님 볼 때 똑같은데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믿게 해야지 이러면서 제가 이랬던 거예요. 진정한 교회 성장은 불신자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서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진짜 부흥이지. 저 판교나 아니면 뭐 분당이나 이런데 막 이사 가가지고 갑자기 교회가 막 부흥하고 이건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 이렇게 저는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저한테 오늘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신 것. 뭐를 했냐? 아, 하나님의 종들이 무조건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그걸 보여주죠.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이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세 부류가 있대. 육의 종이 있고 지식의 종이 있고 영의 종이 있다 그래요. 그 육의 종은 뭐냐? 이 사람은 예수를 믿긴 믿지만은 뭐 설교할 때도 말씀으로 하지 않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 시사적인 얘기 아니면 뭐 철학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거로 설교하는 사람이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성령 충만을 못. 이런 사람이 설교한 데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없다고. 두 번째, 지식의 종.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경을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예전에 공부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는 뭐 유학을 가서 어떻게 뭐 학위를 받고 공부해가지고 와서 뭐 할까 이런 생각만 제가 많이 했었거든 한때. 근데 이런 설교를 이런 주의 종으로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럼 어떤 사람이 설교의 어떤 종이 설교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죽은 가정이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냐? 영의 종. 영의 종이면 성령을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종이 바로 영적인 종이요. 그런 종이 설교하는 설교를 들을 때 주의 허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여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회개운동, 성령운동, 기도운동 많이 하는 데는 알곡이 많아요. 근데 회개운동 안 하는 교회 있잖아요. 성령운동 안 하고 기도 안 하는 교회 있잖아요. 막 우리 교회는 말씀, 말씀, 말씀으로 하는 게. 저도 제자훈련을 얼마나 강하게 시켰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제자훈련을 많이 시켜도 회개를 강조하지 않고 기도를 안 하고 성령운동을 안 하는 교회는요, 알곡이 얼마나 적은지 몰라. 근데 제자훈련 좀 부족해도 회개운동을 강력하게 하고 기도 계속 기도하고 성령운동하는 교회는요, 알곡이 그렇게 많아. 주의 종이 마찬가지입니다. 육의 종, 지식의 종, 영의 종이 있는데 어떤 종이 거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에스겔이 어떻게 하면 가서 성령을 받은 에스겔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죽어있는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을 만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혼이 구원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뭐냐면 지식적이요. 머리로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실 때 머리로 지식으로 알아. 근데 여러분 그거는 진짜 구원이 아니에요. 알곡이 안 돼 있어. 근데 영적인 종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거듭나가지고 알곡이 돼 있어. 자, 오늘 우리가 다시 사는 길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다시 사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납니다. 자, 에스겔 37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기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오죠. 인자야. 이게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여 생기에게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서 불어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 이러는 거예요. 이 생기가 뭐냐면 여기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의 코에다가 하고 불어넣으시죠.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바로 성령이란 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살아가지고 산 영이 살아있는 영적인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생명이 있는 존재가. 여기 보니까 어떻게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을 죽어있는 시체들에게 하나님이 사방에서 생기와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이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했어요. 어떻게 해요? 10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생기와 사방에서 불어와서 사망을 당한 자들이 들어 살아나게 하라. 그 명령대로 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뭐라고요? 살아나서. 여러분, 우리 영이 살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교회도 침체되고 죽어가는 교회도 성령이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이민족이 살려면 이민족 위에 삼천리 강산에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불어와야 됩니다. 성령은 죽은 것을 살립니다. 우리 영혼도 살리고 병든 육신도 살리고 우리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 이민족도 성령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여기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누구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하면 너희 죽을 몸도 뭐라고요? 살. 여러분, 우리 죽을 몸도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 죽을 몸도 사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 죽었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뭐 등허리에 시원해지고 아니면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막 전기가 온몸에 흐르는 것처럼 막 그러더니 병원에 사형선고 딱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전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저 어떤 분은 기도했는데 사형선고를 받은 분 몇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가니까 분명히 여기서 찍은 MRI, 뭐 CT 이런 걸 갖고 갔는데 거기 보면 어때요? 말기예요, 이게. 딱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어떻게 해요? 옆에 가면 냄새가 나. 그리고 이 제가 보니까 피부가 죽으려고 하면 사람이 파래지더라고요. 이렇게 파래지는데, 아니 분명히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근데 병원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집사님, 시아버님이 그랬거든. 병원에 딱 전대병원 갔어요. 의료원에서 여기 사형선고 받았는데 막 냄새가 펄펄 나가니까 의사가, 전남대병원 그 의사, 이렇게 이상하다 한 거예요. 그래갖고 며칠 있다가 또 검사를 해보니 이상하다. 그래갖고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집에 갔다가 한 달 있다가 다시 오십시오. 그런 거, 한 달 있다가. 아무리 이게 봐도 이상하거든. 이게 사진하고 이게 안 맞고 다시 검사해보니까. 대학병원에 가면 다시 검사를 하잖아요, 거의. 해보는 게 이게 이상하거든. 그래서, 이게 가지고 온 사진을 보면 분명히 지금 말기인데. 근데 이제 집에 왔어요, 이제. 그냥 와가지고 있는데 그 어르신이 며느리한테 그런 거예요. 나 밥이 먹고 싶다 그런 거예요. 위암인데 밥이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생각할 때 어때요? 아이고, 우리 아버님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죽도 제대로 못 드신 분이 밥이 먹고 싶다는 게, 그냥 원 없이 밥이나 해드렸네. 밥을 한 그릇 드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좀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냥 솥에다가 뭐 찐빵 같이 뭐 개떡 같은 거 막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옛날 나이 드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 걸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 또 그 집사님 그걸 잘 아세요. 그거 해가지고 드니까 그것도 또 다 드신 거예요. 이야, 그래서 갈수록 점점 좋아진 거예요. 갈수록 점점 좋아져가지고 한 달 만에 갔더니, 그 전남대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암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그래가지고요, 20몇 년 동안 사시다가 그래가지고 20몇 년 사시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돌아가셨습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어떻게 그런 역사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 그러면은 우리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영혼도 살고 우리 육신도 살고 우리 가정의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도 살려면 성령 역사를 해야 돼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안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무엇으로는 다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는 다 된다고.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는 다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는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죽음을 살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불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우리 가정은 안 살고 왜 이렇게 뭐 안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기도를 열심히 한데도 죽은 것이 안 살아난 것은 뭐냐면요, 문제가 있더라고.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은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내 꼬라지 그대로 살아있고 내 성질, 혈기, 내 욕심, 그런 육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으면, 육이 죽으면 영이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고 남편이 구원받고 자녀들이 구원받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모든 게 살아나는데 내가 안 죽어. 내가 안 죽어가지고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 아무리 뭐 기도해도 이게 죽음의 살아나는 역사가 가정이 안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어 열매를 맺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죠. 내가 한 알의 땅에 떨어진 밀알이 죽은 것처럼 내가 죽어야 돼. 내 자아가 죽고 내 혈기가 죽고 고집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이런 것들이 죽어야 여러분 어때? 그래가지고 죽은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 어때? 죽은 거에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죽고 막 남편에게 하나님 막 남편 구원해 주사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고 막 기도하다가 남편이 뭐 한마디 하면 다다다다다 등박 이렇게 따발 정처럼 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나 천국 가거라. 남편 예수님 믿겠어요 여러분? 안 믿어, 안 믿어. 여러분이 막 누구 구원해달라고 자녀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성질 나면 막 퍼부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자녀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많은 영혼을 살리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아멘. 가서 죽자 가니까 목매달아 죽자는 게 아니고 내 육이 죽고 내 여러분 성질이 죽고 혈기가 죽고 욕심이 죽고 고집이 죽고 자아가 죽고 이렇게 죽어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거예요. 날마다 죽.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죽이니까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났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 저도 이제 목사니까 돼. 그런 책 제목이 이런 게 있어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책 제목이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목사가 죽어야. 그게 저도 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좀 맨날 몸이 저기 하다고 죽지 말고 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살든 죽든지 뭐 빨리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지 하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그 내가 살아있는 게 그래도 난가. 죽지 말고 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가정에서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사도와 우리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다시 사는 길이 뭐냐면 첫째 회개하는 거라 했죠? 회개하면 삽니다. 다 죽게 됐어도 망하게도 회개하면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되신 예수를 말미암아 그분을 모시면 우리 가정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살아.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다 살리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는 죽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 했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내가 죽으면은 다 죽은 것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인데 우리가 이것을 기념만 하면 안 돼요. 뭐예요? 내 삶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나의 그런 어떤 신앙 속에서 뭐가 일어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같은 부활의 그 놀라운 역사, 부활의 권능, 부활의 기쁨, 그 영광이 우리들의 삶에도 여러분 충만해야 합니다.